회장님께서 저희 집 과장 어쩐 일이시대요? 아이고, 아이고, 근데 이건 다 뭐대요? 아이고, 뭐 별거 아닙니다. 아, 이 집 족발 맛있다고 온 경주에 소문이 다 났던데. 아, 이번 일을 우리 클럽 임원들 정기총회 때 족발 50인분만 좀 배달해 주시소. 50인분 썩이나요? 아유, 내 정신 좀 봐. 아이고, 잠깐만 지들리셔요. 지가 족발 한 접시 후딱 쓸어 갖고 나올 텐게요. 아니다. 제가 갖고 올게요. 아닙니다. 강 검사님 오시면 같이 그 술 한잔 하면서 묵지, 뭐. 아, 그 검찰청에 전화를 했더만은, 퇴근하신 지 제법 되었다, 그던데. 그시, 우리 동생이 지달리시는 거면은, 날도 찬디, 밖에 지시지 말고, 안으로 들어가셔요. 그럴까요, 그러면? 예, 올라가 있어요. 아이고! 마침 우리 강 검사님 오시네요! 어이, 인사 안 드리고 보여. 그시, 오칠수 회장님이셔. 오칠수가 아니고, 오치수입니다. 아, 제가 식사 한번 하시자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, 아, 어째 그리 시간을 안 내주십니까, 검사님? 예? 어머니가 아시는 분입니까? 아이고, 회장님은 그냥 우리 동네에서는 지나가는 강아지들도 쟤도 아는 아주 유명한 분이셔. 평소에도 이렇게 집에도 자주 오시고 어머니하고 절친하신 분입니까? 아니요, 우리 집에는 오늘 처음 오셨는데. 오 회장님, 우리 같은 사람이 함부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. 네가 검사님이 되니까 이래 영광스럽게 딱 찾아주신 기지. 아, 뭐 인자부터 자주 드나들면서 친하게 지내면 되지, 뭐. 아, 참, 그 우리 아들하고 검사님하고 베프라크던데. 강 검사 친구 아버지도 아버지인데, 이제 만 낼로 아버지라 생각하고 우리 분들 이끌어랑 언제든지 상의해라. 내 강금사 일이나 커머 열일 제치놓고. 죄송하지만 전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. 안녕히 돌아가십시오. 아, 강금사. 아이고, 뭐여, 어른한테다가 그게 무슨 말버릇이여. 지가 허야. 예, 아버님. 예. 내 똥 쌌다. 지가 허야. 아, 예. 아, 예, 아버지. 아, 또 아버지를 갖고 이때 똥을 사시고. 예, 갑니다. 지금 갑니다. 아, 제가 할게요, 삼촌. 안녕히 돌아가십시오. 그리고 혹시 저 선물 상자들도 갖고 오신 거면 하나도 빼놓지 마시고 다시 갖고 가시고요. 동서가! 아이고, 아이고, 죄송해요, 회장님. 아이고, 저놈이 제자석이지만 저렇게 그것이 추운 놈이요. 오직금은 시베리아 찬바람도 저놈보다는 더 따스껏다는 말이 컸시오. 예. 아이고,